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예요. 오늘은 그냥 제가 긴 영상도 아니고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의를 가장 많이 주셨던 속눈썹 붙이기예요. 저는 뭐 매일 속눈썹을 붙이는 사람으로서 속눈썹 붙이는데 진짜 몇 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잘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처럼 속눈썹을 좀 많이 이렇게 관심있어 하시고 붙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속눈썹을 붙이는지 한번 봐주시고 앞으로 이제 화장할 때, 메이크업 할 때, 속눈썹 붙이실 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들 손쉽게 속눈썹을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속눈썹 붙이기 시작해볼까요? 먼저 여러분들께 이제 속눈썹을 제가 무엇을 사용할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평소에 뭐 일본 속눈썹을 사용할 때도 있고 한국 속눈썹을 뭐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일본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돌리앵글 거를 사용하고요. 한국 속눈썹은 아리따움 거만 사용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뻥안 치고 속눈썹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로드샵을 쫙 돌아보면서 속눈썹 디자인이나 이런 결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있는지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아리따운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붙였을 때도 진짜 인조 속눈썹 같지 않으면서도 길이감도 적당하고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속눈썹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일본 속눈썹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일본 속눈썹은 뭐 두 짝에 막 26,000원 정도 하거든요. 돌리윙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리따움 가셔서 직접 속눈썹을 보시고 저처럼 구매를 하셔서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꺼운 라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낚싯줄 라인이기 때문에 붙여도 그렇게 무거운 감 없이 내추럴하고 가볍게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따움으로 우리 모두 가서 속눈썹을 한번 골라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속눈썹 2호를 가져왔습니다. 아리따움 2호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뿌띠 블룸이에요. 뭐 제가 뭐 문의 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아리따움에서 뿌띠 블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뿌띠 블룸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이 바로 아리따움의 뿌띠 블룸이에요. 보시기에도 되게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한올 한올 보이세요? 그리고 라인 자체도 낚싯줄 라인으로 자연스러워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여기까지 아리따움의 뿌띠 블룸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어떻게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살짝쿵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쪽 머리가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핀을 꼽아줄 거예요. 꼽아주시고요. 바보가 치고요. 뭐 속눈썹 풀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여기 앞부분이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내장되어 있는 풀로 붙이면. 그래서 저는 이 듀오풀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듀오풀이에요. 요즘 일반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하늘색, 파란색 버전도 있고 빨간색 버전도 있는데 저는 지금은 빨간색 버전을 사용하는 중이에요. 이 제품을 보면 검은색 풀이에요. 보이시죠? 검은색 풀인데요. 이게 지금 라텍스 고무 액체거든요. 그래서 눈에서 속눈썹을 뗄 때 아프지도 않고 이 검은색 풀이 마르면 새까매져요. 그래서 오히려 덧발라서 아이라인을 또 발라주실 필요가 없어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띄어지는 거 보이세요? 뭐 이렇다고 접착력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막 띄어져도 접착력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은색 듀오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라인에 묻어도 티도 안 나는 검은색 듀오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지금 한 몇 개월간 쓰고 있는데 7,000원인가?
그거 샀어요. 인터넷으로 듀오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속눈썹 하고 거울을 준비해줬어요. 거울을 준비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턱 밑에 이렇게 거울을 대주시면 자기 눈이 보일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속눈썹을 왜 못 붙이시냐면 속눈썹이 눈에 들어갈까 무서워서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붙이시느라고 속눈썹을 못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속눈썹을 거울을 이렇게 대요. 대고 뭐 반사판 대요. 거울을 대고 눈을 내리깔아요. 눈을 내리깐 다음에 눈을 내리깔았다고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속눈썹에 풀을 붙여줄게요. 풀은 그냥 얇게 발라주세요. 풀은 얇게 발라줄게요.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앞부분하고 끝부분은 특히 조금 많이 발라줄게요. 그래서 제 눈을 생눈을 준비해 주시고 일단 밑에 바라본다고 생각해 주세요. 거울을 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붙여주세요. 얹어 놓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지금 속눈썹 중간에만 제가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조금 말려주세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붙여주세요. 조금 더 말려주세요. 아직 앞에는 안 붙였어요. 앞에는 안 붙였죠? 뒷부분 중간 말려주시고 앞에를 눌러주세요. 거울을 보시면 진짜 편해요.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세요. 세 부분 전부 다 위에로 뻗치게, 각도가 위에로 뻗쳐지게 살짝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여기 눈을 뜨시면 붙여져 있어. 속눈썹이 붙여져요. 속눈썹이 붙여졌죠. 다 안 붙인 쪽, 안 붙인 쪽하고 붙인 쪽입니다. 이렇게 두 쪽 다 속눈썹을 완성했습니다. 솔직히 안 어렵죠. 속눈썹 붙이기 진짜 안 어렵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그냥 이렇게 눈뜨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톡톡.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속눈썹 붙이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만 하고 마칠게요. 저 이거 마스카라 진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왜 이거 마스카라를 왜 이렇게 샀냐면 딱 속눈썹을 제가 세 번을 재활용을 해요. 속눈썹 재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 붙일 때 그날만 사용해줘요. 그래야지 속눈썹에 약간의 마스카라가 묻어서 진짜 띄고 다음날 붙일 때 그 상태가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속눈썹 결에 조금 마스카라가 붙어서 진짜 인조 속눈썹이 아니라 제 속눈썹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마스카라를 딱 첫날 때만 붙여줍니다. 뭐 다른 분들은 속눈썹 붙이시고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줍니다 이러면서 마스카라 해주시는데 저는 솔직히 다 뻥이고요. 그냥 위에만 계속 모양을 만들어요, 제가. 그래야 다음날 속눈썹 붙일 때 이 마스카라가 굳어져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대문 이렇게 해서 오늘 속눈썹 붙이기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사용한 섀도우 모노아이즈 2D 사용했고요. 이탈리안다 사용했고요. 이거 보시기 샤인빅 사이즈에 엄청 빨간 색깔 그 섀도우가 있었는데 지금 단종됐어요. 아씨 맹장한 거 배 아파. 네 여기 빨간 색깔 섀도우 그 단종된 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사랑하는 코코넛페이를 발라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속눈썹 붙이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제 영상 보셨으니까 속눈썹 붙이는 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이대로만 속눈썹 쭉 붙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